안녕하세요. 사진과 정재입니다. 오늘은 소개 이야기 네가 되게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The repentance of God's people. Some people complained to Moses. Why did you take us here and make us die? Others complained too. We are sick and tired of manna. Others said, God doesn't help us now. Moses was very sad when he heard this. God helped Moses bring the Israelites here. God gave Israelites good food. God, they wanted better food. They wanted a better place. They didn't want to follow God. They forget the sad days in Egypt. The resented God and Moses. God was sad because the ungrateful Israelites. God didn't protect the people from poisonous snake. Run! Shouted the people, but they couldn't get away from the snake. God saved the Israelites from Egypt. God gave them food and water. But the Israelites didn't thank God. Snakes bit and killed them. The people pleaded, Moses, help us. Moses prayed to God for a people. Make a big snake with brass, said God to Moses. Hang the brass snake high so that the people can see it. If they see the snake, they will not die. Moses did what God said. Order lead him to do. If the people saw the brass snake, they didn't die. God helped them. God forgave them. 네, 한국어로 설명해 줄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즘에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거 알죠? 이거 우상 만든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한테 말했어요. 왜 우리가 이쪽으로 와서 사막에 오게 한 거야?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왜 사막에 있게 한 거야? 이렇게 막 이랬어. 하나님이 이 힘든 시절, 이집트에서 나가게 해주는데, 이렇게 불평했어요. 그러더니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렸고, 이제 만나도 맛이 없어. 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이집트 하나님은 우리를 안 도와주셔. 모세와 하나님은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시절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주는데 이렇게 불공평하고 하나님이 이 음식을 주셨는데 그래도 다른 걸 먹고 싶다고 불공평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다음에 하느님이 맨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도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평했어요. 하느님은 너무 슬펐어요. 근데 죄가 있으면 심판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독뱀을 보냈어요. 여기 뱀들이 보이죠? 독뱀이에요. 독뱀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말했어요. 뛰어! 도망가! 근데 이 독뱀 배는 물러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 둘씩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한테 말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막대기로 녹뱀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 녹뱀을 정말 크게 이렇게 어떤 막대기가 있습니다. 큰 막대기를, 엄청나게 큰 막대기를 녹뱀을 이렇게 돌려쌓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거라. 이 녹뱀을 본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사람들이 이 녹뱀을 보았더니 진짜로 다 나았어요. 이 성초가 다 나았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잘 들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다. 안 들으면 나쁜 일이 올 거예요. 그잘 들으면 좋은 일이 올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기에선 이런 게 있어요. 여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쪽에서 알은 건 이거예요. 여기서 배운 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에요. 저가 여기서 배운. 왜 그러냐면, 봐봐요. 봐봐요. 왜 하나님이 뱀이 물렸는데 왜 뱀을 보라고 했을까요? 뱀이 물렸는데 왜 뱀을 보이게 했을까요? 왜 그러면 믿음 테스트 해보려고. 테스트. 믿음 테스트. 믿음 테스트를 해보려고. 왜 이게 믿음 테스트냐면, 봐봐요. 봐봐요. 그러니까 봐봐요. 사람들이 이 뱀을 보면 날 것이다. 이걸 믿으면
이걸 믿으면 나는 거고, 이걸 안 믿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좋은 일이다요. 이걸 짧게 말하면 이거. 이 짧게 말하면 이게 짧게 말하면 짧게 말하면 믿음 자는 여기 짧게 말하면 저가 여기 설명해 줄게요. 여기 짧게 말하면 믿은 자는 구원하게 될 것이다. 믿은 자는 구원 될 것이다. 우린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믿으면 구원이 돼요. 뭐지? 이쪽은 뭐지? 이쪽? 믿는 자,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알겠죠? 네,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바이.